오케이, 샤미니 DL17에서 뭐 배웠나요? DL17에서는 네. 너 어디 있니? 아, 그는 어디 있니? 그녀는 어디 있니? 묻고 답하는 거요.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럼 예. 등장한 단어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어... Where? Where? W-H-E-R-E 오케이, 그 다음? 소리가 되게 라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네. 라이브러리 어떻게 써요? L-I-B-O-I-I-P-R-A 라 소리 누가 낼 수 있을까요? 라 소리 라이브러리 잡아봐 이게 라 되지 않을까? 라 응? A레벨, B레벨 다시 해야 돼 잠이나? 아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이 브 브라 브라 그 다음 얘는 라이 브라 을리야 을리 라이 브 을리 이러니까 R 소리 나냐 리 할 때 리 리 리 리 리 리 라 리 라리 라이브러리 계속해서 park park p a r k 오케이 대화에서는 이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하다시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계속해서 restaurant restaurant r e s t o a restaurant restaurant 그래서 r e s t a s t a u o o o or 아까 라 소리 누가 다 했어? 라 소리 A R A 그 다음 N T 이게 레스토랑트야 네 그 다음 수고했어요 소리 소리 소리가 기억 안 나고 잠시만요 Museum. Museum. M U E. 안녕하세요. Museum. M U. S E.U-N 이게 뮤지엄이에요 다음 소리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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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P 소리 내는 건 아니잖아. 네. P 하고 뭐? 피 T-A-L? 얘가 hospital 지금 뭐 A-C-R. 안녕하세요 뭐 library, restaurant, hospital, museum 중요한 단어는 다 틀렸어 다 마찬가지 어느정도 스펠링에 자신이 있어질 때까지 다섯 번 쓰기 숙제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가지고 오든지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오케이 그래서 이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고 종류는 뭐가 있고 그 하다시 이다 있다 그건 뜻의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뜻 뭐랑 뭐가 있다? 이다와 있다. 종류는 뭐가 있냐고요? 비동사의 종류는. Is. Is. Or. Or. And. I랑 쓰는 I am. He, she, it가 쓰는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랑 쓰는 are.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 he니까. is가 썼고 여기에는 여기에 is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 있다란 뜻으로 쓰였고 그가 있다는 뭐예요? 그가 있다 he is he is 근데 묻고 싶으니까 is he is he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으니까 where is he where is he 했습니까? 오케이 네. 그랬더니 식당에 있대요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Okay,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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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in the restaurant. Okay. Restaurant 어떻게 쓴다고? Tau. Tau. Restaurant. Tau. A. Tau. You. Runt. Or. A. NT. 그리고 AU가 O 되는 거 A 레벨, B 레벨 할 때 만나봤어요. 그래서 얘가 토 된 거예요. Restaurant. 자, 그래서 the restaurant는 그 식당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in이 붙었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이야. 이름씨 앞에 in이 붙어 있으면 무엇이 아니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무엇? 식당. 어디? 식당에. 요렇게 하면 무엇이야? 무엇? 그 식당. 근데 in이 붙으니까 어디? 그 식당 안에. 이런 걸 보고 in 같은 애들을 보고 앞제비씨 전치사라 합니다. 오케이. 무엇을 어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what is he가 아니고 where is he인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만약에 그녀가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re is she? 만약에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었으면?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Where is he? 에 있는 것 중에 일단 뭐부터 바꿔야 돼? 뭐를 뭐로 바꿔야 돼? 히를 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바꾸겠어요? 너가 뭐예요 영어로? You.
You. 그러면 얘가 you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따라서 뭐로 바뀌어요?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 비동사잖아, 비동사. 그래서 너 어디 있니는 뭐예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요? Where are you? 오케이,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박물관에 있대요. 어, he's in the 지금 자민이는 우리말 뜻하고 영어 소리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붙어 있어. 박물관 뭐였지 뭐였지가 아니고 박물관 박물관 뮤지엄이잖아. 박물관 뮤지엄 도서관 라이브러리 공원 파크고 어 식당 레스토랑트고. 박물관이 뭐라고요? 뮤지엄. 뮤지엄. 뭐라고요? 뮤지엄. 뮤지엄. 어떻게 쓸까요? M. M U S E. 선생님이 선생님의 방법을 너한테 가르쳐주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근데 너는 네 방법을 생각해내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 그럼 내 방법대로 해. 읽을 땐 뮤지엄, 쓰라 그럴 땐 뮤세움. 됐습니까? 네. 아까랑 똑같이 무엇이란 말, 그 박물관 무엇이었는데 인이 붙어서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는 아 이번엔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너는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나는 어디에 있지? 자, 나는 어디 있지 하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뭐를 뭐로 바꿔야 돼요? 먼저 내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뭐를 뭐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영어로 나가 뭐예요? 나. 나이. 그럼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She로 I로 바꿨어. 그럼 끝났어? 아니요. 그러면 is를 뭐로? 그래서 내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네. 내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am I? 내가 어디 있지? where am I? Where am I? Where is she? Where are they? Where are you? Where are we? Wher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she's in the hospital. Hospital. Hospital 어떻게 써요? H O S P A. 호수 파탈이야? 아니요. 풀을 피 하고 싶을 때 이 소리 날 수 있는 거 많잖아. 그 중에 아이. 뭐야? 이러네. 그러면 뭐겠어 이건? Hospital이야, hospital이야. 토, 으. 을 소리의 리을, 알 소리의 리을이 아니고. C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자, 자민 아이 뭐야? 스펠링 이렇게 계속 틀려서 지금 몇 학년이야? 4학년이잖아. 어? 6학년 되기 전까지 어, 스펠링 이것보단 잘해야 될 텐데. 어? 됐습니까? 응. 오늘 틀린 것. 자, 우리말 뜻과 영어 소리를 붙이는 연습이 뭐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병원, 호스피터, 도서관, 라이브러리, 식당, 레스토랑, 공원, 파크, 박물관, 뮤지엄. 박물관 어가 아니고요. 박물관 어 하지 말고요. 박물관, 뮤지엄이 박물관, 뮤지엄, 공원, 파크고 도서관, 라이브러리고 도서관 어가 아니고요. 도서관, 라이브러리 이렇게 붙여버려 그냥.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다른 거 뭐?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 라이브러리 같은 거 라이브러리 어, 이걸 가지고 LIBRARY 이렇게 나도 못 외우겠어. 어? 라이 소리 나는 글자를 쓰고 브 소리 나는 거 쓰고 러리 그러면 이런 것도 A가 소리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헷갈리면 라이브라리 이렇게 해갖고 라이브라리 쓸 때는 라이브라리 하고 읽으라 그러면 라이브러리 하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애들 익힐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성취도는 오늘은 10점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